우리가 마켓나우 시간에서는 IPO 처음으로 좀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간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말 그리고 네. 올 초. 1분기까지 어땠나요? 우선 이제 지난해 말에는 뭐 DS 단석이나 LS 머트리얼즈나 좀 따따블도 가는 종목이 많았고 올해 초에도 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APR도 그렇고 살짝 이제 좀 소강 상태, 좀 과열 분위기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예상이 많고 지금도 살짝은 이제 작년 말이나 연초 대비해서는 살짝 분위기가 좀 잠잠해진 느낌입니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내용이 어쨌든 그럼 보면 2분기 IPO 포문을 여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관심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재작년에 LG 엔솔이 이제 좀 상장할 때 12조 7,5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공모 규모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큰 규모로 공모하는 기업이 이후로 좀 없었습니다. 다들 이제 5천억 원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LG 엔솔 이후에 이제 좀 조단위 몸값으로 상장한 WCP라는 기업이 코스닥 기업임에도 좀 공모 규모가 4천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IPO 대여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공모 규모는 4천억 원 수준이었어서 사실 이제 이후로 좀 큰 규모의 이제 대역급 기업들은 없었는데요. 올해 이제 2조 원대 몸값으로 증시에 입성한 APR도 공모 규모로만 따지면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예상 공모 금액이 최대 이제 7,000억 원대에 달해서 네.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초대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 이제 LG 엔솔 이어서 좀 최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PR 같은 경우도 그때 예전 직설 IPO 시간에 다뤄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이 향방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모 개요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요 예측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후 영업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청약이 25일에서 26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모하는 주식 수가 총 890만 주인데 이 중 50%가 9주 매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공모 규모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최대 7,423억 원이고 희망 공모가는 73,300원에서 83,4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이 최대 3조 7천억 원에 달해서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이제 큰 딜인 만큼 이제 주관사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상장 대표 주관사가 KB증권이랑 해외 이제 증권사인 UBS, JP모간이고 공동 주관사로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포함됐습니다. 인수회사로도 이제 두 곳이 포함이 됐는데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증권사들에서 모두 이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해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모 개요를 짚어주셨고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마린 솔루션은 글로벌 조선그룹이죠. HD 현대그룹의 이제 자회사인데 선박 애프터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이제 선주에게 인도를 하면은 마린 솔루션이 선박이 이제 운행되는 도중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구조. 입니다. 핵심 사업 부문은 크게 네 가지인데 우선 이제 홈페이지 상에 이제 소개되는 사업 부문은 총 8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선박 유지 보수인 애프터마켓 서비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개조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선박 급유라고 하는 벙커링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네 개가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위주로 네, 지금 꼽으신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중 선박 애프터마켓 사업은 이제 선박 긴급 수리뿐만이 아니라 정기 점검이나 이제 중간 검사도 실시를 하고 네. 이제 선박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이나 뭐 기자재를 조달하는 사업 부문인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박 수명이 대략 이제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넘는데 마린 솔루션은 이제 선박 AS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 사업 모델 자체가 뭐 선박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서 네. 뭐 이렇게 조선업이 좀 불경기에 빠져도 마린 솔루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인데요.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들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오래된 선박들을 교체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마린 솔루션은 이제 기술력도 있고 좀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이런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진 내용들로 이제 매출 비중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친환경 선박 개조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 혹은 매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입니다. 자, 사업 내용만 일단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렇게 이런 기업, 상장하는 기업은 실적에도 관건이잖아요.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2021년 매출액이 1조 877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조 4,305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1,117억 원에서 2,015억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역시 늘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신조 수요가 늘어날 거고 네.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이 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그 이유고요. 또 이제 HD그룹 일원으로서 좀 그룹이 축적한 기술력과 이제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마린 솔루션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래프 보니까 2018년에 이미 친환경 개조 사업 시작했네요. 생각보다 네, 연수나 횟수 같은 게 좀 이르게 잘 진행이 네.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공모주 하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보도국에서 지금 직설 IPO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IPO 서베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정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이게 왜냐하면 기관 수요 예측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 네, 상당히 맞습니다. 연동되는 부분이 저희가 다른 방송 통해 다른 기업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우선 이제 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은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희망 공모가가 적당한지 그리고 IPO가 흥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시장 참여자 7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유효 응답자가 31명이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로는 희망 공모가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습니다. 응답자 이제 53.8%가 적당하다고 답했는데 이후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가 50% 복수 응답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업종 전망이 긍정적이란 점이랑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리 개조 관련 회사가 좀 드물어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는 점이 이제 45%로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도 46.2%라서 좀 시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쓰는 이 멀티플 배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거의 80%가량 나오면서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업종 기업보다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비슷하거나 좀 높다는 점이 이어서 높은 응답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린 솔루션이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활용한 방식이 PER, 즉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인 건데요. 이제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비교 기업들 PER 이제 평균 배수를 냈을 때 31.5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가 총액이 4조 7천억 원이 넘었는데 여기에 이제 최대 30.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상장 몸값으로 3조 7천억 원 가량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희망 고무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으로 좀 답하다, 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한 8% 정도로 좀 긍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국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된다. 여기다가 선박 수리 개조 관련 회사가 드물어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라는 응답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기업 가치 높다 평가 나오면 말씀해 주셨듯이 좀 비교 기업을 뭐 해외 업체라든지 좀 무리해서 넣어가지고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때요? 이번에 마린 솔루션은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시장 평가를 들어보니까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살짝 의견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네. 왜냐면 희망 고무가 이제 적정성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당연히 엇갈린 건데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희망 고무가 밴드나 뭐 피어 그룹이 적당하다고 답한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선박 애프터마켓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드물어서 좀 불가피한 선정이었을까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몸값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마린 솔루션이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곳이 총 네 곳인데 국내 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랑 이제 스웨덴 알파라발, 노르웨이 콩스버그, 그리고 유럽 바르질라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신조 중심의 이제 조선업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마린 솔루션과는 자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해외 기업들도 선박 애프터마켓 사업을 좀 영위하긴 하지만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50% 미만이라서 이들도 좀 마린 솔루션과는 사업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매출이나 시가총액 등 규모는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요. 순이익만 따져봐도 마린 솔루션은 작년에 1,51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2,217억 원, 그리고 알파라발은 8,0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고 콩스버그는 한 5,000억 원, 그리고 바르질라는 3,70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이제 법인세가 이연되면서 잠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서 좀 몸값이 높아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시총으로 따져봐도 한국조선해양은 8조 원가량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0조에서 20조 원대라서 마린솔루션이 좀 무리해서 이렇게 넣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마린솔루션 상장은 이제 FI가 엑시트하기 위한 목적이 너무 좀 강하고 이를 위해서 좀 몸값이랑 비교 기업을 끼워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FI가 이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고 미국계 사모 펀드인데 지금 마린솔루션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과거 이제 KKR이 마린솔루션 지분을 인수할 때 책정한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거를 최저 몸값으로 잡고 이 이상으로 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책정했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KR이 보유 주식 이제 1,520만 주 중에 445만 주를 9주 매출로 내놓거든요. 이게 마린 솔루션 전체 공모 주식 중에 이제 5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제 9주 매출이라는 게 상장 자금이 회사에 이제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한테 좀 돌아가는 거라서 공모응행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KKR은 이번에 9주 매출로 이제 물량을 좀 내놓고 KKR이 좀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강한 딜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 주머니로 네, 들어갈 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9주 매출이 높은 것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IPO 시장에서.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마린 솔루션. 그래서 흥행할 수 있느냐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흥행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있다는 네. 평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IPO 흥행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흥행할 것 같다는 의견이 시장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명 중 9명은 마린 솔루션 IPO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모주 투자 심리가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게 76.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공모주 시장이 작년 말이나 이제 연초 대비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모주에 대한 이제 관심은 좀 높다는 의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LG 엔솔 이후 공모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자체로만 봐도 이제 좀 실적 성장세가 높고 앞으로도 가능성,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긍정 전망 이유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마린 솔루션이 이번에 좀 어필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배당인데 이제 회사에서는 향후 3년 동안 50%에서 7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매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한 이제 문항으로 높은 배당 수익 기대에 따른 공모 참여가 기대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응답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좀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설명으로는 배당 성향 자체는 높지만 이제 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좀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안 주는 것보다야 이제 많이 주는 게 좋긴 하지만 굳이 배당주로 접근할 만한 요인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좀 16%로 굉장히 적다는 점이 공모 흥행에 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모주라는 게 원래 이제 기업 가치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장 당일 주식 수급 현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을수록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IPO도 흥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 비율이 통상 20%에서 30% 수준일 때 적다고 평가를 하는데 마린 솔루션은 유통 가능 물량이 16%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라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이제 기업 가치가 너무 비싸고 오버행 우려가 있고 이제 좀 공모 규모가 커서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서 좀 공모 흥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수요 예측에 참여는 하되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미확약으로 참여한다는 기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